이 화창한 가을날. 네. 전북 남원입니다. 남원에 왔습니다. 네, 남원에 왔습니다.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더 푸릇푸릇하고 어이없네요. 우리가 지금 시각적으로 굉장히 또 만족을 하고 있지만 이 남원은 또 우리가 청각적으로도 만족을 할 수 있는 이 고장인 게 아하. 국악을 낳고 소리를 키운 본고장이다 라는 표현이 진짜로? 있고 아하.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원 가서 소리 자랑하지 마라. 아, 소리구나. 라는 말이 있을 정도 수많은 또 명인과 명창들을 배출해낸 고장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 춘향전과 흥부전의 배경이 되는 곳이라고 해요. 춘향전. 네. 오늘도 여기 온 이유가 오늘은 말이죠. 우리가 이제 문학의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 어? 문학의 밤이요? 춘향전. 예전에 그 고전 베스트셀러를 네. 오늘날 재해석하는 거. 재해석을 한다. 재해석을 하는데 여기에 그냥 이야기만 있냐? 네. 남원하면 소리잖아요. 소리입니다. 그렇죠. 소리와 함께 이야기만 나. 뭐야? 어, 뭐야? 함께 이야기만 나. 뭐야? 어, 뭐야? 명금이라. 대치타가 아니고 대치타? 대치타 백백황홍 난만주 소리가 왜 이렇게 좋아? 성량이 장난 아닌데? 난만주 어떠한 비인이 따온나 어떠한 비인이 다온다. 와! 안녕하세요. 이봉근 씨. 오!